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.78명,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. 국가가 소멸하겠다는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. 아이 낳기를 왜 이렇게 꺼리게 됐는지 최지수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. 우리나라 출산율이 곧 심리적 최저점으로 간주되는 0.7명 아래로 붕괴될 거란 추산이 나왔습니다. 올해 0.68명, 내년에는 0.65명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추계입니다. 제 인생에서 목표들이 있는데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1인 가구도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집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. 둘만 살면 학군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있으면 뭐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넓이도 그렇고 하여튼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.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높은 집값이 첫째 자녀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.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뚜렷하게 감소했고 같은 현상이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반복됐다는 겁니다. 둘째 자녀의 경우 집값 외에도 교육비,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크게 작용했습니다. 애 한 명 키우는데 4억이 든다 이런 말 있잖아요. 그럼 애 둘이면 8억이잖아요. 영어도 배워야 되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한다고 해도. 지난 2006년부터 280조 원, 연간으로 17조 원 넘게 저출산 대책에 투입됐지만 받아든 성적표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.